안녕하세요. 아, 에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드론, 진짜 드론 본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조립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드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. 옆에 좀 부탁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드론의 몸체입니다. 드론의 몸체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날개가 이렇게 뇌부터 이렇게 일단 뇌발개를 펼치고요. 밑에 날개를 밑에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펼치는 구조로 이렇게 기존의 드론 헤디가 그 저렴한 드론에서 이게 하나로 고정돼서 뭐 움직이는 게 없었는데 우리 촬영님들은 날개를 이렇게 빼낼 수 있게 됐습니다.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게. 그래서 펼치면 이렇게 굉장히 커지죠. 펼치면 굉장히 커지는데 접혔을 때는 또 몸체 자체가 작게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형상을 보니까 배터리 자체에 전원 버튼이 달려있는 거 이렇게 이거 배터리인가요? 배터리 아까도 말씀드렸고 배터리 여분도 있었잖아요. 여분 배터리 있는 것처럼요. 배터리를 장착하고 장탈하는 거.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장착 장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얘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빼는 방식이거든요. 증거를. 증거를. 네. 설명서도 이상은 같지만 어떤 드론이 있든 이 짐벌을 카메라 보면 건드리지 않는 게 등록이라고 하거든요. 네, 보장사만 그렇겠죠. 촬영용 드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. 물론 잘 날고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카메라를 잘 작동시켜서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카바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요. 이 카바를 느낀 거네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렇게 조정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그렇죠? 참 신기합니다. 그나마 이 정도만 해도 촬영도는 최소 기준 이축 짐벌이니까 저도 사진 촬영 정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네, 사진, 영상들을 원하는 곳에서 특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죠. 근데 뭐 이런 설명들은 어차피 해봤자 저희가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연결시켜가지고 작동시켜주는 과정으로 된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잠시 이쪽으로 지워놓고요. 실에서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긴 한데 공간이 좀 협소해서요. 원래 강당에서 실제로 날리는 거는 오늘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당에서 지금 해보려고 하다가 일단 살짝 맛보기로 드론을 날리는 정도, 살짝 날리는 정도만 촬영해보려고 합니다. 어플리케이션이 하이텀 프로?
이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되고요. 저희도 실제로 날려본 적 없는데 일단 스타트 플레이도 그 영상이 촬영됐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눌러보면 어? 어 웬일이야? 어 영상이 나오게 하네요. 보시는 것처럼. 네 그렇죠. 자,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까? 네 보이죠? 자 지금 저 드론 본체에서 촬영한 영상이 휴대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앱을 깔아서 컨트롤하니까 들어오고 있어요. 뭐내 친구 한번 시도해보고. 네. 일단 이렇게 보자. 이렇게 대각선 안쪽 방향을 동시하면. 네. 움직이게 한. 지금 날개가 막 돌고 있습니다. 날개가 돌고 있죠. 네. 저 드론을 가렸네요. 이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야지. 네, 좀 그런 식으로 예. 왼쪽이나 오른쪽 가면 네. 네.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작동하는데 뭔가 경고문이 하나 뜨고. 자, 거의